네, 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일은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분당 운중동이고요. 와, 여기는 단독 주택가입니다. 와, 진짜 여기는 저 비싼 집 같은데요, 다들. 초콜 수행했고요. 저는 여기 그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가서 운중동 먹거리촌 있죠? 먹거리촌. 네, 초저녁에는 거기서 콜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운중동 먹거리촌. 판교IC에서 저쪽 안양 넘어가는 길 쪽에 있죠? 판교 쪽에서 안양 넘어가는 길 쪽에 있는데, 여기는 팁도 자주 나왔던 동네인데, 저쪽 먹거리 촌 쪽으로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또 상가가 많이 있으니까 또 대기하기도 수월한 곳을 찾아가지고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바로 앞에 우리은행이 있네요. 예, 우리은행 로지 충전금 수수료 없이 뺄수 있는 시간이니까 로지 충전금도 좀 빼고요. 여기 운중동 오다 보니까 산에 눈이 쌓였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추운가 봅니다. 와,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요. 저는 그 운중동 먹거리촌으로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한 1km 정도 돼가지고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운동 삼아서. 네, 현재 시간 7시 33분. 다시 운중동 주민센터 이쪽이 먹자입니다. 저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요 먹거리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는 걸어갔는데 한 건 했으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도 되겠죠. 한 1km 정도 운행했나? 네.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다시 환승해서 왔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5분. 여기는 국내동입니다. 그 운중동에서 화장실 때문에 운중동 행정복지센터로 왔는데, 거기 운중동 먹거리촌에서 국내동 가는 게 뜨고, 판교에서 콜이 엄청 뜨네요. 근데 탈만한 게 없습니다. 아, 다 탈만한 게 없어가지고. 다시 국내동으로 왔는데 콜이 없네요. 괜히 판교에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7분. 여기는 광교 2동 가드라임의 아파트입니다. 예, 광교역 근처고요. 저는 광교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숙제 한 건 했네요. 아, 여기는 콜이 없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네, 현재 시간 10시 21분. 네, 여기는 정왕동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공단 쪽인 줄 알았는데 자동 결제됩니다. 백옷 신도시네요. 왠지 낚인 기분. 네, 골드 클래스 아파트. 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시와병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옷 먹자도 있는데요. 그쪽으로 좀 이동하다가 여기 버스가 없는 것 같네요. 한번 검색도 좀 해보고요. 어플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 영하 7도네. 네, 저는 여기서 23번 타고 시와병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11시 31분 이런 성북동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호남, 네, 호남빌리지. 아, 이게 물광장가 이게 오남빌리지 같은데요. 오남. 저는 여기 성북역으로 이동해서 성남 분당 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숙제를 해야 돼서요. 물광장가 맞네요. 강남빌리지입니다. 강남. 네, 강남빌리지. 현재 시간 11시 42분. 여기는 수지구청입니다. 9번 타고 왔고요. 아, 여기 수지구청 먹자에서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 720-2번 타고 분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환승을 위해서 탔고요. 아까 환승 됐고 또 환승해야죠. 아, 예,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미금역 가는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휘경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는데요. 숙제용이라 12시가 넘어서 잡았는데 버스를 잘못 내렸습니다. 배를 빨리 눌러야 되는데 정류장 지나다 간 다음에 눌러가지고 한참 저기 미금역 쪽으로 가다가 지금 마을버스를 3번 환승했습니다. 3번. 아이고. 다행히 뭐. 아. 예, 현재 시간 1시 5분. 여기는 휘경동 주공 1단지입니다. 예, 경남 장안 사거리, 장안 사거리랑 가깝죠. 예, 장안 사거리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아, 이제 콜 한번 잡아봐야지. 숙제 이제 간신히 했으니까. 아,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해장국이나 먹어야지. 아, 배고프다. 와, 선지해장국 진짜. 저 원래 선지해장국 잘 안 먹는데요. 가자마자 금방 나와가지고. 와, 또 본점이라 국물이 진짜. 와, 깍두기도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 힘내서 한 두 컬만 탔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간 1시 43분. 여기는 경남호텔 앞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은 없네요. 그 방금 전에 인천 기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인천 기사님께서 너무 지루하다고 강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해서 동일로 셔틀 다니고 엠버스 다닌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됐는데 방금 인천 가는 콜이 떴습니다. 서구청 가는 콜 잡으셨겠죠? 아, 예, 덕소 가는 거 잡았는데요. 취소하신다네요. 더 드신다고. 그래도 취소비 5,000원 주시네. 추운데 들어와서 대기하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호빠였습니다. 호빠. 와, 씨. 그 취소비 얼른 받고서 그냥 뛰어나왔죠.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안교 넘어서 엠버스가 다니니까요. 엠버스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3일 연속 뚜벅인데 아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뚜벅이를 했는데 휠을 타고 나와야 해서 3일 연속 뚜벅이 너무 힘드네요. 아 이제 오늘부터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날이 좀 풀리 콜 한번 취소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 대기를 해서 콜 받고 나가서 택트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 오늘 진짜 많이 걸었네요. 거의 어제하고 오늘 합치면 한 3만 보 이상 걸은 것 같은데. 13분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라 그 한 13분 남았다는 게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 여기는 바람막이도 없습니다. 바람막이. 다행히 오늘 어제보다 좀 덜 추워서 다행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